이건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상품이에요. 재테크 따라하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일명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해서 청약통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라가 지은 주택이든 아니면 민간 회사가 그냥 지은 주택이든 그게 분양이든 임대든 가리지 않고 청약을 할 수 있는 통장, 이게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당연히 가입기간이 길면 좋고요. 그리고 금액이 많으면 가산점이 좀 더 붙어요. 그리고 주택이 있든 없든 이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게 뭐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요. 일정 기간, 2년이죠. 2년 정도를 일정 금액 이상 부으면 1순위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건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상품이에요. 무주택이신 분들은 부부가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고요.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뭐 부부 중에 한 분, 뭐 하나씩은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월 10만원 정도로 추천을 드릴게요. 2만원부터 가입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사실 2만원으로 가입해서는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10년 해도 24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많은 금액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가 민간을 받을 거다, 꼭 민간을 노리겠다라고 하면 최대 한도가 50만원이니까 50만원 넣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설령 50만원이 되지 않는다, 난 50만원까지 넣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같은 나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월 10만원 정도까지 맥스로 금액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이상 너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적어도 한 10만원 정도를 불입하는 걸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도 하나씩 만들어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그냥 소액으로라도 만들어주세요. 아이들까지도 10만원 내기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청약이라는 거는 금액하고 기간이거든요. 아이들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을 확보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도 저는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큰 사이클에 따라서 지금까지 계속 가격이 움직여 왔어요.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그 가치가 계속 변해왔죠. 부동산 시장에 조금만 가열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치도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너도 나도 부동산을 사고 싶어하는 시기니까요. 그래서 가입기간도 길고 그리고 금액도 많이 넣어둔 사람이 좀 기분 좋은 시기이기도 하지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좀 거품이 꺼지는 시기라든지 아니면 열기가 식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인기도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뭐 곳곳에 미분양이 속출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꼭 1순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2순위, 3순위 말 그대로 신청만 해도 그냥 당첨이 되는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거든요. 이럴 땐 임대주택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겠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 잠시 임대로 살면서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테니까요. 어찌됐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가 부동산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에 내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뭐 임대를 살든 분양을 받든 다 마찬가지로요. 사회 초년생이시라면 꼭 시작해야 될 필수 상품이고요. 가능하면 10만원 이상, 뭐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딱 10만원이라도 10만원 밑으로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유가 될 때마다 금액을 조금 늘려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컨설팅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뭐 나 분양 안 받을 건데? 그냥 뭐 전월세 살다가 돈 모아서 그냥 집 살 건데? 굳이 뭐 분양 받을 거 아니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정말 가끔 계신데요. 제발 미래는 속단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그리고 어떻게 될지는 정말 한치 앞도 모른다고 표현을 하죠.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가입 기간이 베이스로 깔려 있는 상품이에요. 굉장히 가입 기간이 중요한 상품입니다.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시기에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건 의식주 중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나의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 선택이 실제로 내 자산의 미래를 많이 좌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나의 주거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없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직도 가입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꼭 가입하시고 아직까지 좀 너무 적은 돈을 불입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 넉넉하게 금액은 1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금액을 불입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재테크 따라하기의 기초편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까지의 재테크 따라하기 기초편을 정리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